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환절기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가을이 되면 목감기, 기침감기가 잘 생기고 또 알러지도 잘 생기죠. 그래서 콧물, 기침가래 같은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호흡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고 지냈던 것,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24시간 계속 먹고 있는 것, 바로 공기입니다. 이 공기의 질이 우리 호흡기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늘 마시고 있는 공기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환절기가 되면 호흡기 질환이 많아집니다. 가벼운 감기부터 심하면 기관지염, 폐렴까지, 그리고 알러지성 비염과 천식도 잘 생기죠. 이런 호흡기 질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면역력이고요. 두 번째가 공기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면역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나 목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점막의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소보다 수분 공급을 자주 하셔야 하고요. 또 가습기 사용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피로하지 않게 숙면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비타민C, 비타민D와 같은 영양소 잘 챙기시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역력 관리와 함께 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공기의 질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는 크게 실내 공기와 실외 공기가 있습니다. 자, 실외의 공기는 우리가 의도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황사, 또 자동차 매연과 공장,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실외 공기가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실내 공기는 어떨까요? 실외 공기보다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도 아주 심각한데요. 바깥 공기가 나쁘다고 또는 너무 춥거나 덥다고 창문을 꼭꼭 닫아놓게 되면 실내에도 미세먼지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포르말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과 같은 유해물질이 축적되면서 더안 좋은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실내 환기를 하루에 3번, 10분씩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죠. 미세먼지가 좋거나 보통인 날에는 하루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환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조리 후에는 반드시 3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 공기의 질은 호흡기 질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질병관리청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국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18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미세먼지는 호흡기 속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하고 천식, 폐렴,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면서 또 안구나 코점막에 붙어서 알레르기를 발생시키죠. 한마디로 공기의 질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문제는 실외 공기도 문제지만 실내 공기가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이 하루 동안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16시간, 즉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린이나 주부, 노약자의 경우에는 그 시간이 더 증가하겠죠. 또한 실내 공기 질은 수면의 질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2017년 네덜란드 연구팀은 침실 창과 문을 열어놓고 자면 실내 이산화탄소가 크게 줄어들면서 깊고 효율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침실의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창과 문을 닫고 잤을 땐 1150ppm이었는데 열고 잤을 때 717ppm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환기가 잘된날 밤엔 수면 중덜 뒤척이고 중간에 잠이 깨는 횟수도 적고 훨씬 효율적인 잠을 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내 이산화탄소량은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오랫동안 했었죠. 언제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환기는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실내 환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환기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환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요. 대부분
환기 시스템의 존재는 모르고 있었고요. 또 알고 있더라도 환기 시스템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필터에 곰팡이와 먼지 등이 쌓인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바른 환기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최근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환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환기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잘 알고 있어서 2006년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에 환기 시스템 의무화를 법제화하였고요. 2020년에는 30세대 이상까지 환기 제품 설치를 확대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기청정기와 환기 시스템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는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야만 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는 내부 공기를 필터로 걸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건물의 기밀도, 즉 실내외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를 막아주는 정도가 좋아지면서 자연환기는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환기 시스템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환기 시스템은 실내 공기 속에 유해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서 환기를 하는데요. 실내 공기에는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집안 내 가구, 페인트, 카펫, 벽지 등 다양한 곳에 있는 유해가스, 세균, 곰팡이까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로 정화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 인체의 유해 물질들은 환기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환기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들이 있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LG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은 제품상 환기 성능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고객들이 쉽게 환기 제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에도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차별화된 위생 관리를 위해 제품의 초미세먼지 필터와 UV 나노 살균 기능을 적용해서 외부에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주고 내부의 더러운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켜주죠. 또한 고효율 전열 교환기가 정착되어 있어서 창문 환기 대비 열 손실을 줄여줘서 여름에 냉방을 하거나 겨울에 난방을 할 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환기 시스템을 작동시켜도 도서관 수준으로 소음이 적고 필터 교체도 쉽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실내 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또 오늘 소개해드린 이러한 실내 환기 시스템이 우리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없다면 환기 시스템 설치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중이신 분들은 필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좋은 공기 마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